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제목 10계명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원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왔어요. 하나님 사랑. 와우, 좋아요. 아, 우리 친구들. 아우, 준비된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감 목사님과 함께 캠프도 다녀오고 또 감 목사님 이준희 목사님이랑 예배도 드렸죠. 이 전도사님이 많이 아파서 함께 못 했었는데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해준 덕분에 진짜 빨리 나은 것 같아요. 친구들 고마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줘서 빨리 나은 덕분에 고성 선교도 갔다 왔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친구들 이 기억나요? 그치, 했던 사진이죠. 우리 매번 처음에 찬양하고 나누는 인사. 하나님 사랑.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10계명이 돌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 돌판 한쪽에 구름이 막 적혀 있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돌판 이 한쪽에 사람이 있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인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근데 정말요? 이 계명이 10개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혹시라고 궁금한 친구? 없나? 자, 우리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친구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아니,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예승아, 우리 예배 들을 때 뒤 보지 말고 앞에 시선을 말씀을 향해서 자 다시 아니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놀랍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 선생님, 바리새인들이면서 율법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엄청 잘 아는. 그렇지. 자, 선생님. 율법 아시죠? 이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온 율법을 요약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모든 원리를 이 두 가지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사랑. 그렇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네요. 사랑이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와, 친구들. 이게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어메이징. 우리가 늘 찬양하고 인사 나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을 담고 있었네. 와,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이 두 계명이, 자, 예승아, 우리 뒤 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한 번만 더 하면 뒤로 갑니다, 예승이. 자, 우리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의 핵심 원리이면서 기초라는 의미예요. 아,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여기 사랑 착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그치, 붙어있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아, 그치. 자, 친구들.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예를 준비했어요. 짠. 자, 이 전도사님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빨리 장가가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도사님이 누군가를 사랑한 지 너무 엄청 오래돼서 다 까먹었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전도사님 이 사랑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들,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알아야 사랑하겠죠. 그쵸? 자,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이제 친구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자,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근데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 서로 방법을 맞춰 나가겠죠. 그래서 방법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아,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겠네. 자, 이제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어떻게 다가가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막 다가가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 막 시간 막 약속 어기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 막 무시해요. 이러면 어떡해요? 이 그 사람을 사랑할 자세가 안 된 거겠죠,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 전도사님 장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전도사님이 아, 그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그분에게 진실되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자세를 갖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전도사님이 얘기해봤어요. 자, 전도사님이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금방 장가가겠네요. 그죠?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 오늘 함께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 계명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빨리 넘길게요. 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원래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오랫동안 살았지. 온갖 이 우상들이에요, 우상. 이 종이었고 막 채찍질하고 우상들, 이 거짓신들.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주신 1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우리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막 전에 이집트에서 뭐 농사의 신, 태양의 신, 뭐 파리의 신 이런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 파리에도 신이 있대. 이상하지? 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마구마구 믿어서 내 욕심을 채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거예요. 유일한 참된 신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분을 두고 한눈 팔 수 있겠어요, 친구들?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죠. 자, 다음 이계명. 아,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가 어떻게 다가가면 될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위에 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아, 세 번, 또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여기 황금소 우상 숭배 기억나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났죠, 친구들? 우리 이렇게 소 모양을 띵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아,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절하자, 섬기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내가 이 신이라도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까 기억나요? 전도사님 그 사랑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짓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 우리 훗. 이거 아는구나, 친구들. 자, 3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이제 뭐 만화 캐릭터인데 막 흐 이러면서 약간 무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그림만 갖고 온 거야. 자, 우리 자 말씀에 집중합시다, 친구들. 자, 우리 아까 여기 빨간색 색칠돼 있죠. 망령되이란 말이 좀 어렵죠, 친구들.
자, 이 말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면 자, 거짓되게, 헛되게, 허무하게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뻥이에요. 아, 이거 큰일 나는 소리죠. 오마이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런데 전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훗 이렇게. 이거 안 되겠죠, 친구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 용서도 안 해주신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어때야겠어요, 친구들?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우리 경외함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죠, 친구들?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친구들 딱 하면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유일한 오직 참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 알겠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친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응? 응? 힘을 다하여. 이게 자,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셨죠, 친구들. 한 분 하나님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 지키는 모습이 어땠어요, 친구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 그쵸.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순종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자세였을까? 진실되고 경외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친구들? 그래서 자, 우리 이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얍. 아. 우리 선교 가서 우리 선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전한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했죠, 친구들.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파하러 달려갔어요. 우리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자,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친구들. 자, 우리 이렇게 친구들 고성 선교 가서 모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영광의 박수! 와,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예배기도 선교송 찬양하겠습니다.